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과연 정상은 어떨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기 밑에 한 분이 올라오시네요. 후레쉬를 끄면 보이려나? 안 보이네. 아까 불빛이 보였는데. 아, 여명이 약간 올라오고 있네요. 안개가 많이 껴서 일단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뭐 후회는 하지 말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여기 태고사에서 올라오면은 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은 제 2쉼터 정상 올라가게 된 마지막 쉼터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 시내 쪽을 보면은 지금 불빛이 약간 보이거든요. 저 불빛이 보인다는 것은 운해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운해가 낀다고 보면은 저 불빛이 보이지 않거나 거의 흐릿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선명한 상태에서 불빛이 보이는 걸 봐서 오늘은 똑박이다. 한 말이 없네. 에이, 집에 갈까?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 판단이 맞는지 일단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날이 거의 10번 오면은 5번은 쪽박이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항상 막 대박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쪽박도 있고 대박도 있고 뭐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니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저 밑에 보니까 불빛 하나 보이죠? 아마 이제 한 분이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올라왔는데 아마 이 시간 되면은 많이들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올라오신 분들은 전보다 쪽박 차고 가는 걸로 확신하겠습니다. 제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같이 쪽박 탑시다. 혼자 차기는 미안하죠?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방명이 보이네요. 시민 방명, 천문 방명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가보겠습니다. 다시 정상을 향해서 고고 갑시다. 자, 힘내시고.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이상하네.